존재감이죠. 뮤지컬 배우 정영진 씨 나오셨습니다. 홍일점이에요. 네. 아니, 홍일점. 지난번 불회명곡 출연 후에 반응이 굉장했습니다. 뮤지컬 배운 줄은 알았지만 뭐 그렇게 잘한 줄은 몰랐다를 네,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셨을 것 같아서 네. 부모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아버지, 친구분들 뭐 술값 보내라고 그랬으니까 다음 주에 보내자. 멋있다. 이야, 멋있다. 이거 거기서 있어요. 해줘야 돼요. 돈은 가끔은 드리는데 대놓고 술값 내라고. 전화를 한 30통 받으셨다고. 그럼 여기 내야 되거든요. 한번딱 네. 써야 되거든요. 또 오늘 유일한 홍일점 출연자시고 네. 오늘 정해 주신 분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성 포크 듀오죠. 유리상자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두 분이서 나오시고 거의 세준이 형이 혼자 나오시니까요. 네. 6개월 만에 제가 같이 이렇게 불회명곡에 나와야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형님께서 이제 아직 못 들은 이야기가 있나 봐요. 제가 말씀 전해드리긴 조금 그렇긴 한데 박승화 씨랑 같이 나오면 조금 걸리적거릴 때가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니, 여기 저기 우리 네. 자 우리 VOS 네. 네. 예, 예. 혼자 해보면 그런 느낌이 드시죠? 어떤 느낌? 걸리적거리냐고?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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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록이가 걸리적거리거나 그런 적 있어요? 진짜 친하시니까 이렇게 그래요?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아니, 오늘만 견디면 또 한 6개월. 근데 준비 과정은 쉽지 않지만 무대 위에서는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 네. 우리 유리상자 선배님들 네.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품 보컬 그룹이죠. VOS 여러분 나오셨어요. 잠깐만. 인사가 그냥 인사예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 그럼 해주세요. 있어요. VOS. 있어? 참, 나 처음 하네. 높게 잡으면 안 돼. 될 거야. VOS니까 될 거야. 설, VOS.